다음은 블록체인 프라이버시를 위한 핵심 암호 기술인 영지식 증명 기술을 보유하고 또 영지식 증명 암호 기술을 독자 개발한 국내 유일사 지크립트의 오현옥 CEO님께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분증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지크립토 대표 오현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분증 DID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현재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현재 한양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교수로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암호학 중에서 제로널리지 프루프, 영지 증명 쪽을 하고 있고 영지 증명을 블록체인에 적용해서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그런 응용을 개발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이런 블록체인에서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응용 중에 하나가 투표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투표를 저희가 이제 만들고 그걸 이제 상업화하기 위해서 지크립토라는 회사를 3년 정도 전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투표 시스템을 가지고 CES에 가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CES에서 이제 개회식에서 그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주요 기술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저희가 이제 자금 보내는 쪽으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자금 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개발을 했고요. 그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한국은행 CBDC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험 모델에 대해서 뭐 역사적인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마도 DID 이런 쪽에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트레지셔널 실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ID 패스워드를 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본인 인증을 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전화 인증이라든지 뭐 공인 인증서, 공동 인증서 인증이라든지 다른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 대신 나왔던 게 이제 OAuth라고 불리는 뭐 소셜 로그인 시스템들을 많이 쓰고 있죠. 구글 로그인이라든지 뭐 카카오 로그인이라든지 네이버 로그인 같은 이런 로그인 기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보면 유저가 뭔가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자기가 그냥 다른 기관을 통해서 자기가 인증받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랜지션한 그런 아이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뭔가 인증 정보를 받고 예를 들어 주민등록을 발급받고 그 다음에 검증자에게 그 정보를 다 넘겨주면 검증자가 그것을 뭐 그냥 보고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 정보를 다 넘겨주어서 뭔가 인증을 받고 싶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넘겨주는 정보 중에는 사실 뭐 성인이다 이런 것만 알려주고 싶지 실제로 내가 어디 살고 몇 살이고 뭐 남자이고 여자이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개념이 이제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였죠. 자기 주권 실원으로 자기 주권 실원 모델로 인증기관에서 실원 정보를 사용자에게 발급을 하면 사용자가 그중에서 셀렉티브하게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을 검증자에게 주게 되고 그런 검증자는 전체 내용이 아닌 몇 개 빠져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 사람이 맞는 정보라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이런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 이것을 구현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디센트럴라이드 아이디, DID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두 개는 별개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DID는 사실 개념적으로 보면 디센트럴라이드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실원 인증기관이 중앙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탈중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셀렉티블리 자기 정보를 드러낼 수 있게 자기 주권 실원 기능을 추가했던 게 이제 DID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웹3
표준을 만드는 WC3에서 이제 표준화를 한 10년 정도 전에 했던 그런 시스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ID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설계 때부터 블록체인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는 아니었죠. 그래서 인증기관에서 신원 정보를 발급해서 유저한테 주면 유저가 그중에 일부 신원 정보를 검증자에 제시해서 확인하는 건데, 사실 이 DID 표준에 블록체인에 우리가 무엇을 저장해야 될지를 스페시파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DID에서 사실 정의하고 있는 거는 저렇게 우리가 신원 정보를 발급하고 신원 정보를 제시할 때 그 데이터 포맷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그런 포맷들을 사실 정의하고 있는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이 DID 신분증이라고 하는 게, DID 표준이라는 게 사실 국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져서 많은 한 2, 3년 전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DID를 구현하고 이것을 서비스하고 뭐 상용하겠다라고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 코로나 때 많이 썼던 증명서라든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모바일 주민증 서비스도 시작하게 될 거고, 그 외에도 다양한 신분증 서비스들을 DID라고 하는 포맷을 사용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DID 신분증은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부산에도 똑같이 있죠. 부산 비패스, 아마 오늘 오전에도 비패스가 있었고, 비패스 안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신원증명에 관련된 그런 서비스가 있었던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부산에 살고 있지는 않아서 비패스를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비패스를 가지고 뭐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내면 그러면 자기 신원을 증명받을 수 있다, 이런 용도를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두바이에 갔었는데, 두바이 같은 경우에도 아랍에미리트에서 UA 패스라고 해서 이름도 비슷한데 전자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 패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앱을 사용하는 거고, 저기서도 뭔가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는 이제 얼굴 인증을 써서 뭔가 얼굴로 인증하면 그 앱에서 전자 서명을 만들어서 다른 서비스 쪽으로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증하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네 번째 보이고 있는 이 부분이 실제로 아랍 사람이 제 자기 얼굴 인증해가지고 투표하는 기기에서 인증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데모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UA 패스에는 도대체 블록체인에 뭐가 저장되느냐? 그랬더니 UA 패스에 저장되는 거는 개인 정보의 크레덴셜에 대한 해시값만 저장하고 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이니셜, 그 모바일 3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그런 이니셜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그 개인의 공개 키를 저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사실 어떤 걸 저장하는지에 대한 표준은 있지 않기 때문에 DID를 구현하는 그런 회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DID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DID는 블록체인을 위해서 만든 표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W3C에서 웹 표준으로서, 웹에 우리가 PK 같은 걸 쓰는데, 웹 표준으로서 클라이언트가 웹으로 전달해주고 웹에서 사용하는 표준으로서 데이터를 포맷을 정해놓은 거지, 블록체인에 맞게 정의된 그런 표준은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ID에서 그런 블록체인의 역할은 뭐냐? 해시값을 저장하는 게 목적이냐? 퍼블릭키를 저장하는 게 목적이냐? 사실 좀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불명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블록체인에 맞는 표준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DID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나가면 ID 시스템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꼭 DID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디지털 아이덴티티 시스템 해서 뭐 그냥 DDI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SSI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쓰고 있지만 DID를 꼭 고집하는 경우는 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DID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실 개념은 디센트럴라이즈라는 게 신원 인증 기관이 센트럴라이즈되지 않은 것, 즉 분산화된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신원을 발급하는 회사는 대부분 중앙화된 기관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DID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맞는지도 사실 좀 불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이 DID를 꼭 써서 우리가 IG쌤을 만드는 게 맞는 방향이냐 한번 생각해 볼 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이더리움 쪽에서는 이런 ID 시스템에 관련돼서 SBT, 소울바운드 토큰이라는 개념을 냈었죠. 그래서 소울바운드 토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뭐 NFT라든지 ERC721 같은 그런 거에 그런 것 같은 거는 이제 유일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ID 시스템이니까 전달만 못하게 막으면 그러면 우리가 신분증을 쓸 수 있구나 해서 나온 게 이제 SBT였죠. 그래서 SBT도 일종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포맷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에 우리가 DID를 쓰는 게 맞느냐, SBT를 쓰는 게 맞느냐, 아니면 SBT와 DID 어떤 게 뭐 맞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실 좀 불명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DID 자체는 사실 10년 전에 만든 거라서 지금 최근에 개발된 그런 최신 기술들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DID 같은 경우도 2.0이 뭐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DID 시스템, SBT 뭐 이런 신분증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이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느냐? 사실 DID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 없어도 크리덴셜에 발급자의 서명이 들어있어서 그걸 확인하는 것으로서 크리덴셜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현재 DID 시스템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굳이 블록체인을 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DID, ID 시스템을 이슈를 했다, 발급을 했다. 즉 그 얘기는 그 행정기관을 믿는 거거든요. 인증기관을 믿고 있습니다. 즉 인증기관이 신뢰기관인 거죠. 신뢰기관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신뢰기관이 한 군데인데 굳이 블록체인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블록체인 대신 데이터베이를 쓴다든지 그냥 PKI를 쓰면은 충분히 우리가 ID 시스템을 현행 시스템처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한 용도라면 DB로도 충분한 거죠. 그러면 ID 시스템에 우리가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제가 볼 때는 디지털 신분증이 단순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모바일 신분 모바일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역할로 한다면 이거는 블록체인을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냥 모바일 신분증도 만들 뭐 편리성을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블록체인의 역할은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신분증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쓰는 용도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다른 서비스랑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때서 블록체인의 역할이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원이 단순히 블록체인만 쓰는 게 아니라 금융이라든지 뭐 거래라든지 지불, 투표, 소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블록체인에 일어나는데 그런 행위들을 할 때 우리가 신원을 증명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그 서비스와 결합돼서 사용되는데 우리가 블록체인을 신원 증명에 같이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자동화된 거래라든지 신분을 자동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훨씬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즉 신원 서비스를 단독으로 블록체인에 서비스하는 것은 사실 신원 서비스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얻는 이득은 없다고 보고요. 신원 서비스를 블록체인에 구축할 때는 이 신원 서비스를 다른 응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을 만들고 API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발급자가 신원 정보를 사용자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발급자의 이 크리덴셜에 대한 해시값 같은 것은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다른 앱, 그러니까 투표라든지 거래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 실원 정보를 포함을 해서 이 보내는 사람이 뭐 정당한 사람이고 받는 사람도 정당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원 정명과 합쳐져서 뭐 특정 지역의 거주자만 투표한다든지 그 사람만 뭐 어떤 특정 성별만 뭐 설문을 조사한다든지 얼마 이상의 소득이 되는 사람만 뭔가 설문조사 투표에 응한다든지 이런 맞춤식 투표나 설문조사가 신원증명과 같이 결합돼서 가능할 거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복지 자금을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발급했다, 지역화폐를 발급했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수신자 그
신원이 있는 사람에게만 송금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신자 신분에 대한 집행액을 제한하는 용도로도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신원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에게도 이제 이런 거에 관련돼서 프라이버시도 지키면서 AML 규정도 지키고 그 다음에 신원 정보도 같이 결합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저희도 한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분증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그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분 입증 서비스를 단순히 앱이나 하나의 서비스로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확장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 경우에 당연히 개인 신분이 드러난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고려해서 신분인증 및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